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자, 오늘도 오킴스 피부과 박현정 원장님과 탈모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가장 근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직관적인 치료? 그렇지만 가장 또 고통스러울 것 같은 네. 탈모 치료법이 나왔네요. 네네. 자, 모발 이식. 과연 어느 정도의 탈모 진행 상황일 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보통 모발 이식은 저희가 이제 약 복용 그리고 연고를 바르시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사치료, 자가열 주사치료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기간 내에 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모발 치료라는 것도 미용 치료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목표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저희가 모발 이식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젊으신 분들도 모발 이식을 좀 많이 하시는 추세세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주사치료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 것보다 이제 약도 드시고 연고도 바르시긴 하지만 좀 더 네. 빨리 치료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 모발 이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모발 이식에도 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이제 기존에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이제 절개 방식이 있으세요. 이제 보통 절개 방식과 비절개 방식이 있는데요. 절개 방식은 이 후두부. 후두부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그 호르몬에 영향을 안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이 후두부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절개를 한 8cm에서 한 10cm 정도 아니면 이식할 모발 수에 따라서 면적을 정한 다음에 그걸 절개를 해서 모낭을 이제 깨끗하게 분리를 해서 이제 모발 이식을 원하는 부위에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속도가 조금 빠르실 수는 있어요. 이제 절개를 쫙 해서 이제 꿰매신 다음에 환자분이 물론 대기하는 시간은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조금 대기하셨다가 이제 다시 모발을 이식하시면 이제 누워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조금 더 간편하게 받으실 수는 있지만 치료를 한 이후에 네. 그 절개를 한 부위가 조금 이제 통증이 있거나 약간 뭐 좀 불편한 감이 아무래도 이제 모발을 샴푸를 마음껏 한다거나 이전처럼 하기에는 약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네. 약간은 불편하실 수는 있으세요. 네. 그럼 절개하시는 법과 뭐 모발 이식에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건가요? 네. 비절개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낭 자체를 채취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펀치처럼 생겨서 네. 이제 저희가 기계로 이제 원하는 모낭 수대로 이렇게 채취를 해서 원하는 부위에 바로 모낭을 분리를 해서 이게 이식을 해드리는 방법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절개가 있거나 이제 꿰매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그 채취 부위가 아무는데 시간이 조금 더 빠르시고요. 그리고 그 절개 부위 통증이나 이런 게 현저히 감소한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식을 한 이후에 생활하시기가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원장님께서는 절개가 좋으실 것 같아요, 모낭 채취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가장 큰 기준은 환자분의 니즈죠. 2주 불편한 네. 거 너무 싫어요 네, 이렇게 네. 말을 하실 때 아픈 거 너무 싫어요, 빨리 아물고 싶어요 하면 이제 비절개로 하시고 근데 사실 비절개는 이제 후두부에서 아무래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 계시는 시간이 절개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제 누워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감내할 수 있는지 케어하실 수 있는지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더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후에 결정을 내리시고 모발 이식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척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나요? 보통 시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머리를 마음껏 감으실 수 없고 좀 병원에 오셔서
이제 샴푸나 이런 케어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 예, 한 1, 2주 정도 이제 다 아무는 사이에는 이제 샴푸나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네. 이미 다 아무신 다음에 이제 모발 이식으로 끝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아. 이식한 그 모발은 후두부에서 채취를 한 거라서 그 부위에 생착이 되면 그 호르몬에 상관없이 계속 유지가 되시겠지만 아. 그 주변에 원래 있었던 모발들은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제 모발 이식한 부위가 섬처럼 남으실 수 있으세요. 아. 주변이 빠지시고 섬처럼 남아서 더 힘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고도 도포해 주시고 아. 필요하시면 이제 모낭 주사 치료나 이런 거를 좀 주기적으로 이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모발 이식까지 탈모 치료의 요모조모를 저희가 계속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탈모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전해주실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진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요법. 주변에서 너무 많이 말씀해 주세요. 아... 탈모로 고민이라고 하시면 뭘 발라봐라, 뭘 먹어봐라, 그렇죠. 이거는 안 된다, 저거 해봐라, 뭐를 써봐라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매달리시면 정작 필요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병행을 해보시는 거는 좋으시지만 꼭 피부과 전문의 네. 원장님을 찾아서 본인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는 치료가 필요 없고 괜찮은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자세하게 모발 이식에 대해서 오킵스 피부과 박현정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